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9월을 여는 마포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구청장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보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8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진행했습니다. 상암동과 마포동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문제점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현장 구청장실 기대해주세요. 마포구청장 취임 50일을 맞이해 직원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이 진행됐는데요. 조직문화, 복리후생, 직원보호, 소통공간 조성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와 웃음이 오갔습니다. 이 소통의 장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1968년 한강개발과 여의도 건설로 폭파돼 많은 주민들이 떠난 밤섬. 이 밤섬의 실향민들을 위해 밤섬 고향 방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추석 15일 전에 매년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추석 전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를 이제 뭐 문화원하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주니까 저희들은 고맙죠. 우리 동네 사람끼리만 한다는 건 좀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베풀어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포 지역의 그 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실향민분들의 아쉬움이 달래졌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합니다. 2024년까지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해주세요. 강아지와 함께 지키는 우리 동네. 마포구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이 개최돼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모두가 지키는 마포구, 정말 기대가 됩니다. 3박 4일간 진행했던 을지 연습이 지난 25일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심폐소생술, 민방공 대피훈련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마포구의 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 분위별로 지원하니까요.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적극 신청해주세요. 청년들은 주목!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혹을 제공하기 위해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담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청년들은 참고해주세요. 이런 대박 같은 기회가 실화인가? 마포구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참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시장이죠. 마포구민의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소식들 잘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위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